활용은 필수입니다. 혼종수의 예, 드디어 제가 다녀온 제주도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형국이 하드에 있던 파일들은 많이 날아갔는데 다행히 제가 다녀온 부분은 제가 백업을 직접 받아 가져왔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 저기 제주 아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가야 되거든. 그 정도는 걸리나? 아니 근데 생각보다 날이 나는 따뜻할 줄 알았는데 춥다. 춥다니까. 아니 왜 자꾸. 너 지금 엄청 춥게 입고 왔다. 야 뭐 모르겠다 아직. 제주도인지 모르겠나? 어. 많은 분들이 왜 형국이만 갔냐, 저는 왜 같이 안 갔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같이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형국이는 부산에 가면서 다른 친구 치킨집에서 몇 개월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혼자 장사를 하다가 가게를 깔끔하게 말아먹고 쭉 백수로 지냈는데 웬일로 창원에 단기로 영상 PD를 구하더라고요. 형국이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일단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해서 이력서를 냈죠.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할 때쯤에 형국이는 치킨집 일을 그만두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제주도를 혼자 냉큼 가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아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 쓰라. 우와 하루방이네 진짜. 코 안 만지러. 코 만지 보고 온다고? 아니 아들 낳는다. 아들 낳는다고 따놓고 싶은데. 야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저 바다 쪽에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 바다 쪽에 좀 잡았어야지. 야 건물이 있나? 안 보이는데. 가방 무겁니? 아, 다리 졸라 아프네 진짜. 우와 어 유채 꽃밭이다. 어 그래 이 봐봐라 이 좀 힐링 좀 해라. 아 지금 일단 좀 내려놓자 가방 좀. 와 야 이거 그럼 니네 바다까지 뭘 가네. 걸어간다 한 30분 걸음 된다. 어? 야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 물이 다르네 맞지? 그래 제주도를 모르나? 돌 다르네 이게. 이게 그 현맘 아이가 화강암. 화강암 조용하긴 조용하겠다. 야 조용하긴 조용하다. 근데 농사 짓는 트랙터 소리가 아침에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한다. 아, 아씨. 이런 데 있다고? 구경 한번 하고 가라고. 어? 약간 펜션 같은 느낌인데? 오? 오? 이거 뭐 좋아 보인다? 자 들어오세요. 뭐 좋아 보이는데? 오! 우와! 우와! 우와 졸라 놀래. 어 니 씨 니 그때는 도시 원룸이랑 똑같다며. 꾸라치지. 아 씨 우와 화장실도 넓고. 또 남의 집 와서 냉장고 여는 거는 씨. 아 산화산 또 산화네. 우와 자기가 딱 좋은 게 안마기 양끝 잘 되거든. 어? 안마기 양끝 잘 되거든. 안마기? 안마. 안마. 세상 모르고 잔다. 아 니가 한 거 아니지? 원래 돼 있더라. 이래 돼 있더라. 어 그래서 나도 안 걷고 있다 일부러. 아... 아무것도 없다. 여자 있는 거 아이가? 그만 디비고. 야 아니 뭐 할 건데 지금 해 벌써 지간다. 지금 다시 가야다. 이거 원래 있던 거. 오. 야. 어?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나는 대충 생각한 게 지금 바로 띠 내려가고 낚시 좀 하고 거기서 뭐 고기 좀 구워볼래. 니 뭐 있나? 응. 똥돼지 뭐 있나? 응? 니가 사면. 하유 씨. 오지게 걸릴 뿐. 내가 오늘 이걸 채 챙기다가. 그거 챙겨놓지. 다 챙기다가 시간이 와 너무 안 될 것 같은 게야. 너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하는 거야. 하쉬우 뭐. 어 씨 빨리 자는가 봐 뭐 씨. 쌈 조금 먹을 만큼 했네. 조금만. 아 김치가 이거 조그만 거 한번. 고기 전용. 고기 전용 이거 사면 되지. 이게 흑돼지 삼겹살이네. 아. 왜? 한 6시 반 다 돼가는데 해지는데.
약간 바다 냄새 나는 것 같다. 바다동. 와우. 바다다. 야, 낚시 스팟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봐야지. 있다더라. 와, 너무. 아, 산지기네. 아니 왜 이 그, 이분이 무슨 식당 하시는 분 아이가? 이 옆에 낚시방 같이 하셔. 아, 예, 어머님이 장사 식당 하시고. 아, 간판 되게 귀엽다. 어멍이 준비한 또또탄 밥상. 우와. 우와. 저희가 일단은 뭐 어디 가서? 요 앞에서. 요 앞에서요? 예. 거기에 좀 맞게 채비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뭐 할게요? 등어, 전갱이, 학꽁치, 주 어종이 요 앞에서. 이 당시에는 꽤 친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날 공짜밥으로 만나게 된 사이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큰 구멍이 오래가면 저 실을 타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낚시 초짜 입장에선 너무 어렵더라고요. 릴낚시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만 배워서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꽉 잠그면 안 돼.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또 해보고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 와. 야, 날씨 밤낚시 하는 거야, 그냥 밤낚시. 밤낚시. 오씨, 바다 무섭다, 야. 엄청 깊어 보이는데. 지금 릴낚시 처음 하는 거지? 됐지? 이거 풀지? 풀고, 오, 오. 풀고, 오. 오. 맞나, 이거? 아, 야, 이거 열어야지. 아씨. 아, 좀 던지라 제발. 기다려 봐봐, 진짜. 아, 씨. 오늘 던질 거지. 자, 갑니다. 어. 하나, 둘. 살살. 오. 와. 오, 뭐 어디 갔노? 바로 앞에. 어? 아, 씨. 야, 움직여 머리 간 줄 알았다. 아, 이거 배고파요. 갖고 있다고? 우후. 남의 거랑 갖고 있는 거가 뭔데? 니 것끼리. 저게 바로 지졌다 흑돼 지금. 우후, 또 두꺼부러. 혹시 이거 낚시 좀 쓰지 않아요? 아이씨. 위에서 아마 창고기 풀렸어. 풀려나? 아, 형은 여기 제주도 분이세요? 아니. 아니세요? 아니네, 그러니까 말투가 아니시다, 이가. 동네에 살고 있지. 아, 원래. 원주민은 아니고. 아. 야. 어? 냄새 뭐냐? 그니까. 냄새 뭐냐? 야, 지금 김치가. 까봐. 야, 이거 냄새 뭐냐? 아, 빨리 소주 좀. 빨리. 삼겹살 한 쌈 드릴까요? 아니. 소주 한잔 드릴까요? 아니요. 제 낚시 풀 때는 너무. 아니. 풀려야 되는 막 그 정보학관님의 힘드네요. 아, 저로서는 저 감사하지만. 아니, 여기서 뭐 해? 아니, 그거 굴린 게? 아니, 아니요. 내 거는 풀린 거. 근데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잡고 있을게. 밑에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전 뭐 안 잡아도 될까요? 손 잡아드리라고. 아, 거긴. 거의 2등병이고, 씨. 니 양 끝 2등병 같더라. 줄 좀만 풀어줄래? 네. 여기겠습니다. 낚싯대 얼마 줬어? 낚싯대 아버지가 그냥 싸구려 하나 주셔갖고. 이거 낚싯대 많이 싸구려입니까? 아, 몰라. 모르니까 물어보지. 자, 됐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아, 나 근데 진짜 안 해. 진짜 너무 힘들겠다. 아, 맛있다, 맛있다. 야. 아, 씨. 일반 삼겹살이랑 맛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 나는 삼겹살 두꺼운 거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제주 흑돼지 아이요. 완전 여기 제주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주도 말 안 쓰세요? 잘 받았어요. 왜? 이건 사진 안 찍을 수가 없네. 이거 색깔 보소. 여기서 봐봐, 사진 안 찍을. 침 나온다. 딴 데 가서 하시게. 저기 거기 하다가 밥 먹고 숨지 나온 저기. 아, 네네. 돈 많이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많이 낚으세요. 알았어, 많이 잡아. 많이 네. 고맙습니다. 인천 누나는 서플하시네. 니랑 몇 마디 나누자마자 바로 말로 오시는데 얘가 핫바리처럼 보이는구나. 얘가 낚시도 뭐라고 거의 뭐 뛰어간다. 거의 빵샷들이네. 너 우리를 저렇게 보내시는 거냐 맞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요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놔두고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이거. 거기서 올 수 있으니까. 응? 거기서 올 수 있으니까. 고등 올 수 있으니까.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끝 좋다. 네 명소 이런 데 안 가봤지? 햅제 약간 대단하나? 물 색깔을 잊지 못하겠다. 진짜? 물 색깔 약간 예쁘다. 여기는 고인물이니까 좀 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니야말로 진짜 고인물이다. 개고인데. 아시겠어, 왜 챙긴데? 이제 먹고 할 거가? 좀 아니지? 어우 씨. 아따. 아, 좀 영감 소리 좀 내지 마라. 아, 진짜 씨. 왜 집에서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지? 아, 벌써 다 보고 갔네. 아니, 니 아직까지 좀 있나? 총알 좀 있나? 없다. 니 만약에 나중에 니 그러다 데이트 하게 되면 적긴데. 안 그래도 나도 뭐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 달라고 또 그런 상상을 좀 해. 아, 근데 아직 뭐 여자 없나? 없잖아. 여자 만나러 왔나? 제주도에서 좀 굳이 하려면 안 되고 뭐 좋은 인연 있겠지.